네, 안녕하세요. 입자분 햇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자분 햇님입니다. 자, 유튜브도 오세요. 안녕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우서연님, 중계방에 40개. 자, 일단 빨리 젓도록 하죠. 오늘은 중식입니다. 지금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불면은 맛없잖아요. 근데 벌써, 뭐 알람이네요. 알람이에요. 죄송해요. 이마에 뭐 묻었어요, 또? 아이, 그냥 대충 먹어요.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개를 시켜서. 자, 짜장면과 요거는 초계국수예요. 초계국수고요. 그리고 요거는 새우탕수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우탕수육. 새우탕수육. 한번 찍먹으로 같이 보여드리려고 같이 반반만 했어요. 찍먹. 자, 그리고 요거는 잡탕이라는 겁니다. 처음 먹어봐요, 두 개는. 잡탕. 이거는 뭐 해삼도 들어있는 것 같고 잡탕밥에 들어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새우 게살볶음밥. 그리고 이거는 물만두 서비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네 또. 그리고 짜장면. 물가루 하나만 시켰어요. 비벼만 놓으면 솔직히 조금 불어도 맛있거든요. 일단 비벼놔야 하기 때문에. 아니, 일반이에요. 제재님 한개 감사드리고, 스모키 형님도 한개 팬클럽 감사드리고, 효니님도 중계방에서 올게 감사드립니다. 짜장면 먼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의 엽떡님 5개 또 감사드립니다. 음료수는 사이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님도 오셨고 인생님도 오셨고 일단 또 찍어내. 요즘 이상하게 끓여 먹는 짜장면보다 이렇게 또 시켜 먹는 짜장면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조명을 바짝 올려놔가지고 조명 좀 달라졌어요. 이건 새우 탕수육을 처음 먹어봐서 일반 탕수육 말고는 다른 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새우 탕수육. 이거 칠리새우인데? 칠리새우 같은데? 칠리새우 같네요. 나들이하더라니. 초계국수는 닭 들어가는 겁니다. 닭과 초계국수. 아, 해서 안 보이네요. 제가 초계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계국수 있길래, 그래, 오늘은 이중집이다. 시원해요. 좋아. 이거는 낙지도 들어있고, 버섯, 뭐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쭈꾸미 들어있고, 해삼 새우 들어있고, 청경채 들어있고, 잡탕밥에 들어있는 그거 같아요. 물만두. 약간 중식을 좀 스피디하게 먹는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식은 중식은 맛이 없거든요. 오늘 아마 빨리 먹을 듯. 새콤달콤 오구님 중계방에서 100개.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따 킵패 싸드릴게요. 하늘이네 지님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입술 색깔 오케이. 왜요? 내 것도 내 끝내는데. 라보라보님 중계방에 초콜릿 10개 또 감사드리고, 하늘이네님 10개, 시즈컵님도 22개 팬클럽 또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에 좀 혈면표로 바뀌고 있어요. 아 몰라 말하면서. 이발 안에 아 앞머리만 잘랐어요. 투알라이투님 19개 19금 감사드립니다. 어, 새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야, 희진진님. 최고. 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요즘에. 애기들을 보면 알아요. 어찌나 쑥쑥 크는지. 편하네요. 초계국수 국물 맛이요. 냉면 육수랑 비슷해요. 냉면 육수. 아, 그래요? 중식 요리 먹을 때가 됐죠. 붉어요? 붉기를 좀 빼볼까? 잠시만요. 이제 비벼놨으니까 조금 불어도 돼요. 고급 설정. 고급 설정. 어, 화이트 밸런스. 노란 거 조금 더 넣고. 밝기. 어때요? 됐나요? 조금 노란빛 드는 걸로. 괜찮으신 것 같아요? 뿌듯하네. 밥이랑 요, 아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는 거 맛있겠네요. 간이 안 좋아 보인다고. 아까 그래도 좋아 보여. 오늘 모니터가 색깔이 이상한가? 이 정도. 그냥 봐요! 7227님 중계방에서 한 개. 또 감사드리고, 중계발 또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 짜장면을, 뭐지? 이 몇 젓가락 먹었다고. 양이 많이 작네. 한 젓가락 남았어요, 님들아. 이따 밥 비벼 먹으려고요. 이건 좀 싱거워요. 밥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송방생님도 한 개 감사드리고, 김망고, 김망고님 한 개 감사드리고, 대머리 문어님 중계방에서 10개 감사드립니다. 잡장은 무슨 맛이냐고요? 일단 해물 맛이 강합니다. 약간 매콤한데? 한번 안 먹어보셔서 모르겠네.
잡창밥에 위에 올리는 소스예요. 망고 김망고니 5개, 슬픈 향기 스틱 1개. 네, 감사드립니다. 밥을 뜯어야겠다. 아, 아까 짜장을 좀 준 것 같은데? 맛있어요. 미경아 엄마다니 한 개 감사드리고, 팅커벨릴도 세 개, 축하송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천천히 먹죠. 아, 이제 짜장면이 없어지니까. 이제 좀 간이 많네요. 아니에요, 양이 적었어요. 짜장면이 너무나 작다. 이게 무슨 세트도 아닌데 양이 적네요. 이거랑 밥이랑 땀, 잡탕밥을 시키고 그랬어요? 마이크가 올려주면 너무 소리가 적나라하다. 그래서 들려요? 아, 이게 그래도 소면이라 많이 안 불어요. 소면은 잘 안 불거든요. 잘 들리시나요? 달달타님도 안녕하시고. 지금 저요? 프로과신러님, 한계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아, 새우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좀 식어도 그래도 부드럽고, 솔직히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탕수육은 조금만 식어도 딱딱해지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새우 탕수육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끼요? 아, 제가 인스타 안 올렸구나. 우리 양식 먹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칼질했어요. 새우 탕수육이 훨씬 맛있네요. 쑥쑥 씹히고. 이게 소식이라고 있으면 어떡하나? 누구랑요? 아는 친구랑요. 왜? 친구랑 칼질하면 안 돼요? 카스테라는 일본에서 건너온 카스테라입니다. 우리 희님이 보내주신 거, 일본에서. 자, 결혼 알아서 할게요. 왜, 누가 술 먹었니요? 물어봤어요? 어? 남사친 별로 없는데? 진짜 별로 없는데? 다, 그들은 다 임자가 있는 남사친일 뿐, 친구의 애인일 뿐. 동네 노는 형이 중계방에서 한 개. 뿜뿜님
중계방에서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중식, 간만에 중식. 망고, 김망고니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걸쭉한 거 있잖아요. 걸쭉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깔끔한 맛보다는 깔끔한 맛보다는 뭔가 걸쭉한 맛 좋아요. 냉면에 육수가 냉면 육수에 약간 닭맛 나는 약간 고소한 더 많은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가격이요. 가격 새우 탕수육 33,000원, 잡탕 33,000원, 짜장면 5,000원, 게살볶음밥 7,000원, 초계국수 7,000원. 그래서 영수증 85,000원이네요.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제일 비싸요? 그런가? 요리가 좀 비싸긴 하잖아요. 큐원 치과님 중계방에서 100개. 리액션 온다. 보고 싫은 사람 눈 감고 있어요. 예, 키원 직관님 중계방에서 100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야바이 누가 야바이라고 그랬다면서 이거 야바이 같다고 손가락 몇 번째 손가락이게요 막 이런 거.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이따 킥비 싸드리겠습니다. 햇님, 햇잠님, 은님, 임님 세 개 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면 됐죠. 인생 행복하면 됐지 뭘. 언제부터 많이 먹은 건 자의식이 있을 때부터. 오예 오예님 중계방에서 8개도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될 것 같아요.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소스가 약간 마늘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내 친구 추천으로 하게 됐습니다. 치킨 분님들 중계방에 스티커 한 개 감사드립니다. 나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먹고 싶은데 시원하게. 안 뿌리죠? 한 젓가락만 남겨놓을까? 어머 이상해. 버드나무꾼 지금 3개, 우쭈쭈님 10개, 큐원치카님 10개, 초대잠님 1개 또 감사드립니다. 좋네요.
아니, 저는 짜장면에 고춧가루는 안 뿌려요. 어디든 고춧가루는 잘 안 뿌려요. 어, 이거 훨씬 맛있네요, 진짜. 비싸도 이거 시키길 잘했네요. 장양님! 중계방에서 한 개! 감사드립니다. 꿀잼과 야바의 하트님! 중계방에서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빕스를 가서 두 접시를 먹고 나왔다고요? 돈 아까워요. 기분 좋아봐요. 주원 치킨이 또 50개 또 감사드립니다. 손 들고 있어요. 어디 부페를 가서 두 접시 먹구나. 큰일 날 사람이네. 느마누커님, 이유님도 팬클럽도 한 개 감사드립니다. 황토색 소스? 아, 이거요. 이거 잡탕입니다. 이것저것 해물 볶은 거예요. 아, 꿀맛도 있구나. 모시중앙디님, 초콜릿도 5개 감사드립니다. 간장이 여기 있었네요. 어쩐지 싱겁더라. 그치? 만두는 간장 맛이죠. 자, 닭발님. 안 돼. 제가 공지를 썼습니다. 참, 님들아, 공지를 썼으니까 공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권고사항을 써놨어요. 나만 보란 말이에요. 국가랑, 아 맞네, 국가랑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야한키님 잘 오셨습니다. 슈가워 비니님도 스티커 한 개 감사드리고, 프로가 식료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자, 공지 이따 끝나고 읽어보세요. 저도 끝나고 수정할 거예요. 너무나 급하게 써가지고. 예? 아닙니다. 배달 음식이에요. 공지의 결론은 그거예요. 나만 보라. 나만 보세요. 좋아. 아주 좋은 공기야. 뿌듯해. 나만 좋아하는 공지. 햇님, 배고프즈님, 한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질투심도 있고 좀 그런 거지 뭘 그런 거예요 원래. 민트맛 솔트님 중계방에서 20개 또 감사드립니다. 카사바 카사바 칩이래요. 참 어저께 그거 있잖아요 과자 먹방 했잖아요. 영어님 아이님 한개또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그 얇은 칩 생각이 안 났잖아요. 카사바 예 이런 씨 카사바 칩이래요. 카사바 칩 어디 얘기했었나?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얘기해줘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입 마지막에 인스타 미경8844입니다. 그래요? 골목길 옷을 입고 다니시구나. 그 옆에 가대? 아 동그란가요? 그럼 안 올려주셨는데? 닭발님 감사. 미경 엄마다님 중계방에 또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혜님 배고프지님도 중계방에 다섯 개. 춘삼이도 보지 말아요. 나만 봐요. 미애도 채팅 치지 말라 그러겠어. 아주 그냥 인기의 맛을 알더니 아주 그냥. 운동회원님 중계방을 한 개. 네 합니다. 마침이랑 건조과자 그게 카바사래요. 긴 게 막대가자 생긴 거. 지니 환희님 중계방에서 또 한 개 감사드립니다. 좀 빨리 먹는 거 같나요? 나름 천천히 먹고 있는데. 끙이마님도 중계방에서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카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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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이랍니다. 카사바 일부러 차라리 일부러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차라리 일부러 했으면 좋겠어. 슬픈 향기님 100개 별거 다 한다. 맛있는 거 다 먹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조진 되게 열심히 사는 거 같잖아요. 왜요? 보기 싫은 분은 한 10초 정도 눈 감고 계시면 돼요. 님들아 공지숙지 너무나 감사드려요. 님들 짱 운동 얼마나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 이후 영원님 중계방에서 10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에요? 말복엔 고기 먹어야죠. 흥분했네. 기초 대사는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열이 많고 막. 네, 아유, 천천히 먹고. 저 예고 때립니다. 16일 날 갖가지 고기를 다 먹어버릴 테야. 아, 근데 고마워. 수상 놀랐어요? 아, 개고기는 안 먹어요. 개고기 싫어요. 개고기는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노. 저는 안 먹습니다. 16일이 말복이잖아요. 어, 아닌가? 맞는데? 그러니까 말복이니까 말고기? 어머 어떻게 해? 아주 개그? 응 싫어 별로다. 단호. 단호. 전 분명히, 아, 바로 열매님 오셨습니까? 전 분명히, 어, 뭐죠? 궁중떡볶이를 먹었죠. 단호하게. 밥도 너무 조금이다. 별로다. 그런 일이, 백지! 막 애들이 막 나와요. 애들이 막 나와. 재밌다 이거. 구원님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042842님도 중계방에서 이렇게 팬클럽도 감사드려요. 리액션 별로다. 참아요. 내가 나만 행복하면 됐지 뭐. 유하성님 저런 게 또 감사드리고, 치킨부님 스티커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머리 색깔은 빠져서 이런 거예요. 치킨부님도 스티커 두 개, 프로미니 열 개, 메이크림 스티커 한 개, 야바위 아저님, 중계방송 열 개, 찹쌀떡이 3박지! 어머. 너무 크지 않아요? 목소리? 이해심 점점 가해진다. 오버하는 게 또 안 좋은 건데. 여기. 태소돈이 300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왜 저래? 몰라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뭘. 참아봐요. 조잡표라니. 오늘 좀 마지막 같아요? 어, 방금 전에 키피 준다고 그랬는데 키피 안 드린 분이 계신가? 저한테 쪽지 보내십시오. 저 36살입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네. 36살이에요. 목 늘어나. 아, 목이 늘어나고 있었구나. 치킨 무님 중계방에서 스티커 3개 또 감사드립니다. 36살이 이루었네요. 출연 측근님, 아, 킥비 아까, 킥비는, 죄송해요. 이따가 톡타임 해드리거든요. 마지막에. 아, 죄송해요. 이따 꼭 떠드릴게요. 초코맛 바다니 100개. 이봐요. 보고 싶으시니까 주시는 거라니까. 제 핫도 리액션이 보고 싶으니까 그러시는 거야.
먹는 거 집중하라고 뭐라 하시던데. 몰라. 내가 행복했으면 됐지 뭘. 오늘 약 먹었나? 약 먹다. 무슨 약 먹은 거 없는데? 맛있어서 그런가 봐요. 조련인 줄. 조련인 주꾼이 눈 감아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리액션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러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어머 우리 환나 공연이 하고 있어. 그렇겠구나. 부럽다. 이빨 뽑어. 이빨이 치아 뽑어서 옥수수 빌리뷰니 아이큐 110님 중계방에서 10개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술 안 드셨습니다. 진짜예요. 얼리 이렇게 이런 애예요? 여자 주인공님 중계방 100개 와 리액션은 좋다. 와 오늘 좋네. 어떻게 얼굴 빨개졌어. 여자 주인공님 중계방에서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때 킥비 쏴드릴게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오늘 리액션 빵빵 터지네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리액션 맛을 알아버렸어. 어우 신나. 도핑 테스트라고요? 아, 만족해요 저 지금. 아, 되게 뿌듯해요. 조그만 바다님! 100개! 얼굴 빨개졌어, 지금.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나 이래도 되는 걸까 모르겠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오늘 좀 긁다. 부끄럽죠? 이제부터 조심하게 하겠습니다. 36살이니까. 바닥났어요. 오늘은 끝! 오늘 억울하고 없네요. 오늘은 BJ가 억울 떠네.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지내면 되죠. XXX님 중계방 초콜릿 5개 수, 시험, 수, 응? 수 없는 씨바? 오, 욕감네. 수 없는 씨방님. 요거 아니에요? 5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휴원 직관이 또 300개! 300개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하죠. 나갔어, 씨. 아, 지났어요.
팔을 쥐었어요 방금 여기요. 이제 그만하겠어요. 큐원 채권이 3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네, 즐기고 있어요 지금. 한참 즐기고 있어. 한참. 햇님 왜 이러니 100개 중계방에서. 안 일어날게요. 알겠어요. 햇님 왜 이리님. 오늘 좀 이상하죠 애가. 100개 감사드립니다. 사이코 스시님도 이렇게 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초코맛 받았니 100개. 뭐 보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오늘 뭐 보고 싶으세요? 제가 원하시는 거 해드린다. 구이도 없으세요? 유자가 조원님도 90개 초코맛 바다님 100개 자꾸 카메라가 여기네. 저 아저씨 같아요 어떡해. 아 유자가 조원님은 무서워서 90개만 날리셨구나. 죄송해요. 응? 저를 보여주니? 소화가 다 되고 있네? 야광봉 좀 지어줘요? 이제 흥부자거든요. 라라라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만, 그만하겠습니다. 망고 김망고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딴딴님 저 무슨 짓을 했길래. 치킨 무님 중계방에 스티커 3개 또 감사드립니다. 큐언 작가님 축하. 무사신가? 치킨 문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콩이 엄마 달수님도 중계방에서 또 한 개 감사드려요. 만두 딱 먹으려고 했어요. 아니 날 떠나가지 말아요. 나 버리지 말고 고쳤어요.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하면은 고쳐는 이거 고쳐드릴게. 2년은 여기까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날 고쳤어요. 시청자님 맨날 이거. 역시 따뜻할 때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 처음에 솔직히 들어갈 때 어색어색 돌 거예요. 맞아. 어색어색 돌죠?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응? 옷보다 소해요 여기가?
아닌데? 시나루인데? 아, 여기 시나루 있네. 시나루예요? 왜요? 알려주면 안 돼요? 시나루인데? 여기는 꽃보다 더네? 이상하네? 소그림 써있는데? 순삼이 보지 말아요. 나 봐요. 나만 봐. 그러네. 판은 돌려서 먹으면 되네.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몽키자 루피님 4개 또 감사드립니다. 어머, 팔이 길어서 망정이지 이거. 잘못 걸려주시네. 에휴, 일단은 죄송해요. 고깃불은? 아, 되게 맛있었어요 이거. 제가 초계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님들한 불부리 족발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초계국수가 불불의 족발에서 파는 초계국수예요. 꼭 드세요. 짠! 수육과 냉면은 제가 한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하죠. 네, 불불의 족발이라고 있어요. 아, 바로 공룡.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 불구레를 불이 족발이요. 족발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밥 비벼 먹으면 짱이겠네요. 이거는 야채. 이것도 야채. 다 먹었네요. 신나게 잘 먹었네. 지금 50분째예요? 이거 시간이 안 보이네. 오케이. 어머, 50분째네요. 지우개요? 채소는 먹는 거 아니에요. 미친 공주님 등계방에서 10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 신났었어요? 인생 혼자요? 혼자 신나면 되지 뭘. 오얀족발도 되게 맛있죠. 맞아요. 채소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못 써. 별로야. 물만두도 간만에 먹는 게 맛있네요. 저 편한 냉면 죽입니다. 제일 좋아요. 의미대. 의미대 진짜 좋아요. 시선은 이렇게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들어. 뭐 나중에 뭐야 이거.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본식은 다 먹었고, 자, 이제 후식 타임으로. 50분 돼가지고 후식 타임으로. 화이팅딩님, 한 개 또 팬클럽. 미친 공주님도 아홉 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이 적어서 그런가 깨끗이 먹었네요. 앞에 뭘 흘렸대 또? 후식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일본어로 써 있어가지고 이게 580g짜리 하나, 560g짜리, 두 개가 들어있나 보네. 맛있게. 이거 존 맛이에요? 어떡해, 나 되게 떨려요. 희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저 2회 방송 2회 때부터 계속 봐주신 분님이에요. 묵묵하게 맨날 인사할 때만 인사하고 말을 안 없으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씩. 일본에 사시거든요. 일본에서 제가 웬만하면 선물 안 받는데 희님이 카스테라 드실래요?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버렸죠. 일본 카스테라요?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딜을 했어요. 딜을. 그 대신 제가 그걸 하겠다. 저기 저도 그러면은 소포를 보내겠다. 제가 선물만 받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필요하신 거를 꼭 말씀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선물을 다른 것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거 막 떼도 되는가 모르겠네. 무역했네. 좀 잘 그냥 자뜨들했는데 그냥. 어떡해요. 언제 듣고 있어 이거. 이거 되게 묵직해요. 핵거상 물물교환 핵거상. 근데 되게 무거운데 이거 진짜? 이게 되게 달다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맛인가 봐요? 와. 이게 맛이 다른가? 아씨 궁금하네. 포장도 정성스럽게 되어있네. 민댕 가져가실 분? 왜 또? 뭐? 아, 나가사키 카스테라. 엄청 달대요, 이게. 이쁘게 뜯으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포장이 몇 겹이야.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하긴 하네. 이 일본어라서 이거 뭐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재밌게 이거 또 안에 있으면 또 안에 있어. 또 있어. 이게 무슨 인형 같아요. 인형. 어떻게 안에 또 있어. 벌칙인가? 민친국민님 중계왕에서 100개! 이따 키피 사드릴게요! 공주님! 감사합니다, 공주님! 아우, 포장 열심히 사셨네. 또 있어! 아,
위에만 있는 거구나. 아, 다행히 위에만 있네요. 우와! 이 초코인가 봐요. 이 위에 이거는 건포도 같고. 잠깐만요. 좀 잠깐만 조금만 더 뜯을게요. 지금 포장을 몇 번째 뜯고 있는지 몇 분째 뜯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 무슨 증서? 어머,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미주홍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계방에서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유. 카스텔은 우유죠. 입을 헹구고. 일단은 노란 거부터. 손 닦았나 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밑바닥을 봐주세요. 밑바닥을. 밑바닥. 밑바닥. 시커먼 여기가 다 설탕 그거래요. 썰어도 있어요. 설탕 알갱이가 있어요? 아, 그러네? 설탕 알갱이가 약간씩 있네요? 이거 뭐야? 잠깐만요. 어머. 어머, 쫀득쫀득해. 폭신폭신, 쫀득쫀득. 역시. 카스테라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미친공주님, 10개 또 감사합니다. 계란맛 되게 진하네요. 미친공주님, 10개 또! 폭신과 쫄깃이! 이래서 일본 카스테라 카스테라 하는 거구나. 와, 이거 택배는 안 되나?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유명해 원래. 아, 초코도. 잘라도 있네요. 와. 어머. 이렇게 점도가 뭐라 해야 되나? 점도가 밀도? 밀도가 이렇게 쫀득쫀득한가? 왜 약간 원래는 폭신폭신하면서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쫄깃한 카스텔은 처음 먹어봐요.
노트제 쫄깃쫄깃해요. 정말 아니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 떡 빠진 것이 이래서 이래 진짜 일본 카스라 카스라 하는구나. 미친 공주님 50개 또 아까 50개 또 감사드리고 진짜 많아서 킵해서 드릴게요. 프로 과신료님 또 한 개 감사드립니다. 일본은 신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정말 빵이 다 맛있대요. 진짜 빵이 다 맛있대요. 동네 빵집도 다 맛있대요. 그럼 하나 한번 더 먹어보고 어떤 게 맛있는지. 와, 진짜 맛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이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씻어 먹으면. 찍먹 찍먹. 와, 딜하게 잘했네요. 무역하게 잘했네요. 설탕이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뭔가 달면서도 그 달지 않고 질리지 않는 단맛. 이 설탕이 뭘까요? 설탕이 두꺼워요. 근데 소금 마냥 뭐지? 무슨 설탕이죠? 뭘까요? 뭘까요? 무슨 소리입니까요? 이게 두꺼운데? 전 이만 가요님 중계방에서 50개 들어가십시오. 별사탕? 어머, 더 한 건 무거워졌어. 아, 우박 설탕 이러는 거예요? 뭐 찍어도 먹어도 맛있어. 나 원래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촉촉하고 고소하고 달고 해보네요. 나 이걸 더 좋아하나봐요. 계속 이게 손이 가네요. 메이크리님 스티커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제주 어머니 혼자 없어요. 제주 어머니 100개. 카스텔 맛있어요. 제주 어머니 100개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여기서 찍먹 해볼까요? 어머. 아, 진짜요? 판교 현대백화점 있어요? 이게 왜 안 해줬어요?
뭐 이건 찍어 먹어도 맛있는 카스테라는 참 맛있는 카스테라인 거예요. 이거 홍대도 있어요? 아 진짜요? 홍대도 있어요? 꼭 다시 사 먹을게요. 꼭 다시 사 먹겠습니다. 우리 집 바로 홍대인데. 그 맛이 아닐지도. 하긴 일본에서 바로 만들어서 오는 거랑 만들어서 거기서 파는 거일 거 아니에요. 홍대는. 그러면 홍대를 먹어보고 뭐가 다른지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냉장고에 넣어서 샀거든요. 이거 차갑게 드시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뜨겁게는 안 먹어봤지만 어쨌든 지금 차갑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차갑게. 원래 차갑게 먹는 거 맞죠? 더 차갑게 먹으니까 더 쫀득쫀득해진다. 아 도지마롤은 일본하고 맛은 똑같은데 이거는 일본게 더 쫀득하다. 덴데렌지? 초코도 하나 더. 우유다. 우유가 한없이 들어가네요, 진짜. 모량님 들어가십시오.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쫄깃쫄깃인데. 뿜뿜님 4개 또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결제 씨, 내 친구 안 하고 왔어. 씨 씨 정신없이 가니라고 또. 이거 친구분 다. 아, 어제 과자 먹방 많이 드셨는지. 후후후, 태님. 109개. 안 일어나시네? 우리 춘삼씨. 제가 하죠, 뭐. 춘삼씨 보지 말고 나와요. 흐대님 109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와 이건 배가 불러도 끝없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배가 좀 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찍어 먹는 거 대박이네. 키큰 처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종님 들어가십니까? 배수진님 기분 탓일 거예요. 카스텔라 아빠 되게 좋아하는데. 한 입만 이기고 싶다니 한 입만. 365일 다이어트님 세계 또 감사드립니다. 일 아니 홍대서 판다. 그쵸, 사드려야죠. 이거 먹던 거 드리는 건 좀, 그래. 그쵸? 허리퀸, 예,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한 입만. 허리퀸 맛없어요? 아, 팥빙수 그릇이요? 저기 김세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김세님, 김세님, 우리 김세 히메가 주신 컵이거든요. 저리 치워주세요. 네, 하합 그런 거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맛 없었어요? 제가 먹어본 카스텔이 제일 맛있는데? 제가 솔직히 뭐 카스텔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맛있다고 하니까 텔레비에서 몇 번 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님이 딜을 하자 그러니까 주신다고 했을 때 쉽게 제가 선물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못했네요. 그 대신 저도 희님이 남자분이신데 선물을 뭐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남자 선물을 별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가 좋을까요? 나이를 끝까지 안 밝혀주셔가지고 한 30대 한3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아, 설탕 부분이 별로여서 전 설탕 부분 씹혀서 되게 맛있는데요? 아, 개치구나. 수요일에 어떤 거 먹을지 아직은 안 정했는데 몇 개는 정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먹을 거 사드려줬는데 먹을 게 먹을 거 관심이 없으시대요. 뭐 한국 라면이나 김이나 그런 거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먹는 거 관심이 없으시대요. 배요? 이거 한 80%? 아, 우리 배가 좀 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가요. 그거 신기하다. 일본 사람 아니에요. 한국분이에요. 잘 먹는 사람이 신기해서 보는데요. 보신대요. 침필 사인? 무슨. 먹는 거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일 뿐, 그렇대요. 예, 신기해서.
아유.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제 사진 받고 좋아하실 분은 아니야. 그분은 냉정하세요. 2회부터 쭉 보신 분이라니까요. 저를 쭉 지켜보신 분이에요. 약간 무서우신 분이야. 초코는 좋아하는데 입방에서 마시는 것 같아요. 이걸 배치하고 싶어서. 울지 마라 다녀 입이. 너무 손이 벌어? 진짜 역시 밤방송이 낮에 방송은 눈이 부셔서 못하겠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낮에 방송 여기 얼굴 다 날아간 거 보여줘 저게. 여기 반쪽 뿐인 얼굴. 제 위를 찍어. 왜 내 위를 찍어서 왜 보내요. 어제 훌렁벌 13개 들어갔죠. 솔직히 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뭔가 엽기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덜 넣은 거예요. 어 근데 진짜 맛있어. 배가 부르는데 어떻게 계속 들어가. 신기해. 이게 단맛의 중독인가? 채색인지? 초코? 걱정 마요. 오늘 안으로 끝내줄 테니까. 어머. 내일 머리도 자르면서 염색도 한번 다시 할 겁니다. 눈썹만.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래서 1번 카스테라, 1번 카스테라 하나 먹는다. 어떡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히21님 처음으로 다 불러드리네. 히21님 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365일 다이어트님도 3개 또 3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는 좀 배가 이제 불러요. 배불러요. 한 80% 차면은 그만 먹어야 돼요. 살쪄요. 재수없다 좀. 근데 맛있는 걸로 배채우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걸 더 좋아하나봐요. 카스테라. 저 카스테라 하나만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두 개나 뭐 부르실 때. 초코 하나만 먹을까? 하나만 더 먹을까? 배부른데? 진짜 카스테라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더 아니에요. 기네노님도 안녕하십니까. 아, 이 쫀득 카스테라가 어쩜 이 쫀득쫀득할까? 신기하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 만들지? 아, 내가 만들어보고 싶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감동명 사과? 뭐냐? 아, 김영수. 연기 아닌데.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 아, 잘 먹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배 좀 꺼지고 운동하고 먹는 걸로. 운동하고 먹는 걸로. 연기 아니에요. 남길 거예요. 저 다 못 먹어요. 그런 여자 아니에요. 배가 불러요. 초코 안녕. 포장도 참 열심히 해요, 여기는. 어쩜 포장을 기쁘게 한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희님. 감사합니다. 8월 12일까지네? 우리 방방이님, 100개! 이제 소화 좀 시켜볼까? 우리 방방이님 팬클럽이래. 팬클럽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욕 아닌데? 욕 아닌데? 같은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자, 오늘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몇 분, 어머! 님들은 10시 40분밖에 안 됐네? 아, 오늘 방송 일찍 시작했구나. 1시간 20분 됐네요. 아,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었네요. 희님, 감사합니다. 선물은 제가 알아서 골라서 보내는 걸로. 네, 오늘은 일찍 시작해가지고, 오늘 9시 한 10분에 시작했죠? 예, 네, 낙곱새 가격이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배달했을 때가, 그때 막 오르려고 하는 그때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킥비 좀 보내드릴까? 킥비 나중에. 왜냐면 유튜브에서도 이걸 톡방 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톡방이 끝난 다음에 녹화 끊고 킥비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킥비 얘기 꼭 해주세요. 톡방으로. 내일 휴방이니까. 님들아, 내일 휴방이에요? 이제 좀 어떻게 침묵질 좀 해볼까? 침묵질. 우리 침묵의 데모가 침묵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진짜 웃겨. 말도 안 돼. 할 건데요. 우리 톡방 할 땐 침묵하죠. 뭐 어때요? 어? 침묵 안 돼요. 알겠어요. 다 같이 놀아요, 우리 모두. 그럼 다 같이 놉시다. 우리 그거 말하면 되잖아요. 닉네임 서로 안 부르기. 그냥 각자 할 말만 하기. 아닌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니, 그것도 침묵인가? 님들은 나만 봐요. 나만 봐요. 나만 봐. 마우에!
아이고 그때 그저 왜 금요일 맞죠? 금요일에도 되게 좀 뭔가 방이 어수선했잖아요. 제가 강퇴도 시키고 막 그날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날 그 방송에 그 뭐냐 그 채팅창이 그런 느낌의 채팅창이 금요일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계셨던 님들은 아실 거야. 금요일 알았으라자. 근데 그게 그렇대요.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하여튼간 우리 방은 어쨌든 깨끗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빨리빨리 이제 좀 뭔가 탁탁 쳐놔야 되는데 제가 되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재밌다고 또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와이동님 혼자서 개고생 하셨죠. 죄송해요. 와이동님 고쳤어요. 고쳤으면 그래 쓸만할 거야. 금요일 진짜 부들부들. 고쳤으면 그래요. 미안해. 내가 그런 건 처음이었어서 그랬어요. 부채질까지 했죠. 재밌다고. BJ가 어그로를 꿇었죠. 죄송해요. 아 나가려다가 저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아,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아 님들 반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채팅창에서 부들부들 떠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예, 엄청 즐거웠어요. 죄송해요.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요, 그럼? 아이스크림 그때 남은 거 있어요. 망고 같은 거. 망고 같은 건 뭐지? 망고, 맹구, 하겐다즈 맹구, 맹구 맛. 빙수 남은 재료들.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BJ로서 수수방관하고 즐긴 점 사과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어제 과자는 친구네 집 갔는데 그러면 다 싸들고 갔어요. 술 마실 때 같이 다 먹었어요. 365일 다이어트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응? 우리 방방이님 아까 해드렸구나. 365일님 들어가십시오. 꿀진방님 4개 또 감사드립니다. 망고요? 먹을만하네요. 조금 시네요. 여기 시? 단 것만 먹어서 그런가? 정모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할 생각은 있습니다. 전 하겐다즈 맛 좋아하는데 사이코 스시님 50개 감사드립니다. 채휘님도 들어가십시오. 정모는 진짜 정모 오신 분들한테 김밥 어떻게 한 주씩이라도 번개만 왜요? 저 번개 할 생각도 있는데 네 박여사님 호보집은 박여사님한테 다시 물어봤거든요?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불편하대요. 괜히 신경 쓰인대요. 막 더 맛있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신경 쓰인대요. 그래가지고
알리지 말래요. 아, 이름 안 돼요. 이름도 알면 별 그게 체인점이었다가 좀 그런 거라 안 돼요. 저분 뭐야? 아이고, 만약에 정모를 하면 솔직히 기본적으로 2, 3주 전에는 알려야죠. 문어정 정모야? 아우셔. 문어정? 비계 에어가님 들어가십니까? 오늘 감사했습니다. 어? 왜 잘려요? 뭘 잘라요? 문어정 T09. 버스 대절은 무슨? 한다고 하고서는 오신다고 하시고서는 회비도 내고 안 오는 분도 되게 많다면서요? 카스텔은 일본의 나가사키 카스텔을 먹었습니다. 노래요? 죄송해요. 이승환 씨 노래를 망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피고? 회비, 선 회비를 걷어야 그래도 오신다고 하시는데? 돈 걸어놓고 안 오면. 우리 방방이님! 또 100개! 아까 팬클럽도 100개! 지금도 100개! 방방! 방방이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오늘 좀 애가 이상해서 그렇지 원래 이러진 않아요. 스멜 같은. 오늘 좀 그러는 거니까 다음에 또 놀러 오시면 또 다른 해님이 있을 거예요. 딸깨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더웠죠. 아, 저 울 뻔했어요. 오늘 더워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계속 더울 거랍니다. 못 살겠어요. 너무 더워. 에어컨 없이는 어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나기가 왔다고요? 여기는 안 오는데요? 그러네요, 진짜. 아니, 여름에 원래 태풍 뭐 오르지 않아요? 태풍이 안 왔네? 먹방은 지금 끝났습니다. 톡방이에요. 태풍이 오면은 하긴 좀 피해가 가니까 좀 안 좋긴 한데, 뭐 비라도 좀. 아, 울산엔 비였구나. 근데 카스테로도 다 먹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비 안 온대요. 냄새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돈이 다니시면 돼요. 근데 의외로 되게 시큼하네. 아, 끝맛이 왜 이렇게 시큼하냐.
망고 말고 다른 게 들어갔나? 포도당 시럽. 전 밖에서 자기 싫어요. 밖이 더 덥지 않아요? 차라리 방에서 자는 게 나아요. 포도당 시럽 들어갔는데? 정제수, 망고 퓨레, 설탕, 포도당 시럽, 펙틴, 천연 망고 향. 이렇게 들어갔는데? 매미는 어느 선이 요즘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인절미 아이스크림? 천천히 먹고 있었는데. 딸기는님, 들어가십시오. 천천히 먹겠습니다. 19층에 매미가 붙어서 엄청 울어요. 매미가 좀 무섭긴 하죠. 당분 과다 섭취하시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그 뭐더라? 그 뭐지요? 팥빙수 보셨나요? 그날 좀 이상했어요. 쭈양쭈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팥빙수 너무 단걸 많이 먹어가지고, 그날 좀 이상했어요. 또다시 안 좋은 기억이. 저 흥분 상태였나? 조증 왔었죠? 요즘에 기분 좋아요? 님들이 어저께 토요일 날에 금요일 날 너무 기어섰다니까요. 이런 마음은 좀 욕먹으려나? 금요일 날, 그니까 뭔가 채팅창에서 부들부들 거리는 느낌 보였거든요. 아, 그게 좀 귀여웠어요. 저는 봤을 때. 불구경쟁. 속술은 타들어가는데, 님들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만땅인데, BJ는 초 재밌다. 콕 쳐다보고. 이러고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있었죠. BJ만 신났네. 당에 취해서. 아니요, 살 빠지진 않았을걸요? 완전 BJ와 시청자들이 바뀐 방. 빙수는 망삘이고. 빙수는 망삘이고. BJ는 강택감이고. 그때 많이 떨어지신 분들 계시려나? 빙수는 다 녹고. 나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카스테라 다음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절필. 어저께 그때 연휴를 제가 왜그 우유랑 같이 그 얼린 거 있었잖아요. 햇님 냈음. 하여튼
한 개 감사드립니다. 아, 키피 드릴게 이거 먹고. 다 먹었어요. 거기 연유 한 통에 들어갔었거든요. 얼마나 들어간지 몰랐죠? 연유 한 통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애가 좀 이상했어요. 라보라보님 초콜릿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거기다가 위에다 연유를 그렇게 그냥 척 뿌려도 됐으니. 그래서 애가 맛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뇨는 아직 없어요, 다행히. 뭐 피검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핑했어야 돼요? 아파라. 어머, 피나요? 어떡해. 아파라. 몰라요. 피나요 했더니 몰라요. 주님 삐지셨다 보다. 안 보여요. 아, 아파라. 당핑. 토마레님 안녕하십니까. 어머. 어, 진짜 피나는 것 같은데? 피남 나는데? 어머, 나 피난다. 피나요. 유혈 사태가 일어났어, 유혈 사태. 어머, 빨간 거 보여? 자체 피검, 어머, 피나! 피 보여도 돼요, 방송에서? 이거 혹시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먹다 피 보네. 어머, 어머, 맛있다. 피다! 어머, 어머. 어, 피 흐르고 있어. 어머, 어머, 어떡해. 이거 구강염? 그런 건 아니겠죠? 아프진 않은데? 피는 먹어야 돼요. 피 아시죠? 피 나면 피 먹어야 됩니다. 피 먹방. 아, 이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빨다가 푹 쳤어요. 입술이 합천모양 됐어요? 어, 이걸 해야겠다. 아, 됐어요? 멈췄어요? 멈춘 것 같은데? 됐어? 자, 우리 킥비. 킥비 보냅시다. 진정해요. 먹다가 피 나왔다고 신고하지 말고요. 어? 먹방에서 피 보였다고, 어? 비유상했다고 신고하지 말고. 제가 그 뭐였더라? 그때도 뭐 아팠었는데 되게 짐승가도 같은 회복력이랬는데 나한테 뭐 그때 아마 아팠었는데 그래서 먹방을 못하겠다 막 그랬었는데 웬열? 한 몇 시간 만에 나왔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 녹종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맛있는 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님도 감사드리고 내일은 휴방입니다. 내일은 휴방. 이태원 가서 놀 거예요. 자, 내일 쉬고 내일 모레 뵙시다. 감사합니다.